윤하의 20주년 언팩 이벤트 Y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주년이라는데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TS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R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군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모든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정말요? 그럼요. 아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20주년을 맞이한 윤하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뭐랄까 그 진심으로 제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과 영감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서 음악 들려주십시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올리의 축하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윤하씨의 예능 콘텐츠 티저 공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카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우리 유나씨하고 쌩과 함께해서 거의 2년 동안 정말로 부럽게도 옆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나님 노래 중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만 뽑아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제가 연습해서 정말 그 훌륭한 목소리로 한번 그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사전에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심의 질문입니다. 윤하와 일론 머스크 중 슈카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론 머스크 씨는 저를 한 번도 불러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당연히 1200% 유나 씨가 훨씬 더 저랑 친하죠.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흔히 저를 예술을 사랑하고 윤아를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라고 하죠. 이게 뭘까 그렇긴 했지만 무조건 윤아님의 그 부탁이니까 해야지 생각을 했고, 이제는 뭐 이제 지구적 그 스타를 벗어나서 우주적 스타가 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계속 그냥 쭉 그 자리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뭔가 새로운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도 약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윤아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니가 진행해? 네.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멤버 에픽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윤하도 네 명이군요. 네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윤하 하면 뭐 친근감도 느껴지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윤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음악. F***ing music. 그렇죠.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네.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됐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윤하의 에픽하이의 모습을 또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야 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발매일 같은 거 뭐 공개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못 박아도 에픽하이의 다음 앨범에 에픽하이 다음 앨범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노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 앨범마다 그렇게 참여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10장 정도 계약을 벌써 끝낸 상태라서 네. 이쯤 되면 제가 제3의 멤버가 맞아. 너가 해라 3. 펭수가 와요. 자이언트 펭귄. 오 대박! 펭수가 나랑 사진 찍어줘! 12인가 도대체? 12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하 선생님의 팬이자 EBS 연습생 펭수입니다. 그럼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Yes, sir! 이렇게 값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펭수가 데뷔 20주년 딱 됐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전 이걸 하고 싶습니다. 펭수 20주년 언팩 이벤트 피. 거기에 유나 선배님을 초청해갖고 저와 똑같이 프레젠터로 맡기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펭수 20주년에 프레젠터로 참여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생겼네요. 다음 질문이야. 감사합니다, 펭수. 감사합니다. 유나 사랑해. I love you. 유나님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섭이라고 합니다. 그냥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유나님이 이제 좀 컨택을 했을까? 저는 그냥 이제 그냥 한 이제 작은 팬인데. 그래도 제가 또 이제 팬이기도 하고 이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면 좋은 이제 재밌는 경험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흔쾌히 그냥 바로 그냥 하자고 했죠. 아 유나님. 20주년 어떻게 20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신기하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20주년 이제 뭐 이제 저도 데뷔 20주년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20주년 언팩 이벤트에 쓰일 네, 프레젠터 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촬영을 미리 하게 되었는데요.
섭외를 부탁드릴 때랑 또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직접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해주시고 함께 비하인드도 찍고 하면서 이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4년 은하 20주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언팩 Y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가수 윤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팩 이벤트 와이 프리미엄 시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엉덩설 안에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서로의 어차피 모여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편하고 같이 박수 치고 즐거워하면서 봐주시면은 설레임이 좀 더 증가되잖아요. 네, 올 연말에 공연을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 기억들을 갖게 해주신 여러분이 20년 동안 지금도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기념하려고 축구를 크게 퍼뜨렸습니다. 수심이도 밀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보시기 전에. 네. 오늘 옷 코디 컨셉이 뭐예요? 오늘 약간 바람쥐 누구야? 오늘 이거 신인덕인데요? 바람쥐예요? 아니요. 오, 그렇구나. 그럼 바람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요? 일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성당 가요. 성당 가는구나. 맞다, 주님을 잊었네요. 성당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포토타임을 주세요. 아, 포토타임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겁나 짧아 보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길어 보여요. 길어 보여요? 네. 그럼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얼굴 뒤로 하고 나 오늘 너무 예뻐요. 누나 너무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정말로. 와, 10년 전이랑 그대로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티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주년이 본편이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프리미엄 시사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 대기실에 와서 어떻게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 아주 두근반 세근반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동을 해서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유나 언팩 Y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 정말 시상식처럼 막 감사 인사를 구구절절 하고 싶은데 프레젠터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기획이 가능하도록 20년 된 저를 탄탄하게 지지해주신 오늘 와주신 홀릭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획의 주인공이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티저가 띄워졌으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내년 2024년을 헌납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할게요. 이제 시작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20주년 네, 아주 찬란하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팩 Y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